내일 시초가에 공략해볼 만한 종목들로 두 분은 또 어떤 걸 보고 계시는지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일단은 박정식 대표님부터 어떤 종목 보세요? 네, 저는 한국 콜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콜마요? 네, 화장품과 그리고 기능성 화장품 등을 개발, 제조하는 회사인데 특히 OEM, ODM 쪽에 특화돼서 매출을 일으키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하지만 이제 최근에 HK이노엔, 옛날에 이제 CJ헬스케어를 이제 인수를 하면서 이제 제약 및 건강기능식품으로 사업을 확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종합 헬스케어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3천억 정도 이상의 이제 현금성 보유를 자산을 가지고 있는데 최근에는 그 자산을 활용을 해서 500억 규모의 글로벌 투자 펀드에 투자를 해서 신성장 사업을 발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최근 들어서 재무구조가 좀 개선되고 있는 흐름인데요. 부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자본 총계를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장부상 순자산 가치 6,976억 대비 시가총액이 9,100억 정도 수준으로 예전 대비 이제 많이 저평가 상황으로 내려왔지만 아직까지 뭐 장부상 대비 저평가 상황은 아니지만 실적이 양호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또 수급도 몰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반등력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급적인 측면으로 보면은 외국인은 대략 3만 7천 원대부터 누적으로 좀 유입돼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최근 들어서는 기관계의 순매수력이 4만 원대부터 눌리고 있는 와중에도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상승력을 어느 정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풀이가 돼서 목표가는 한 4만 1,800원 정도 제시해드리는데 4만 1,800원 자리가 주봉상 기준선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라인을 혹여라도 돌파가 된다면 4만 4천원 정도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고 혹여 4만 4천원 자리까지도 돌파가 된다면 장기적인 상승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가격 체크하시면서 대응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국콜마 내일 시장에서 저희 한번 잘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송가람 전문가님은 내일 시초가 어떤 종목 좀 공략하실 겁니까? 네,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 상황이 매우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지금 시장 전체적으로 이제 해외 전쟁 이슈, 그리고 에너지 이슈, 그리고 식량 이슈까지 이런 큰 빅 이슈들이 쉽게 사그라들 것 같지는 않은 시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우리가 이 위기가 지속된다고 보고 이 시장 상황 속에서 금융주들이 어느 정도 더 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금융주들 흐름, 이제 소형주들이 많이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형주들 추격 매수를 하기보다는 이 금융주 쪽에서도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 이 종목이 바로 고려신용정보가 되겠습니다. 이 고려신용정보 같은 경우에는 국내 채권 추심을 주로 주업으로 하는 업체로서 지금 국내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이 고려신용정보 같은 경우에 소형 은행과 그리고 대형 은행, 이런 은행들에서 채권 추시범을 대응하고 있으면서 이런 것들로 통해 이제 이런 수익 구조를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수익 구조가 점점 더 커질 수 있다. 은행권에서의 이자 증가, 은행의 소형 은행들에서 더욱 이율 증대가 더 늘어나겠지만 이 고려 신용정보 같은 경우에 지금 가격대 충분히 접근해 볼 수도 있겠고 또한 앞으로 성장 가능성도 크며 지금 국내 시장을 선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업종 군에서는 이 고려 신용 정보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가격대를 보시게 되면 현재 가격대가 12,000원대입니다. 이 가격대가 유지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근 가볍게 상승을 하면서 윗골을 계속 달고 있는 모습이죠. 이 모습대에서 계속 눌리는 모습 보여주고 있지만 아직 바닥권 깨지 않았고 상승 여력 남아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가 12,200원 제시해드리고요. 목표가는 13,600원을 단기로 보고 이제 이 가격대를 거래량 키우면서 돌파를 한다면 11,000원대까지도 충분히 바라볼 수 있는 시기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 종목 자체가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금융주가 올라왔기 때문에 눌린다면 같이 눌릴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손절가도 같이 잡아드리겠습니다. 손절가는 11,200원을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시장의 어려운 상황, 금리 인상의 이 기조는 계속 이어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 추심 쪽의 종목으로 고려 신용정보는 계속 살펴보자라는 의견으로 내일 시초가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정식 대표님 한 종목 더 볼까요? 내일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
네,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대 등 이 생활간전을 렌탈하고 있는 쿠쿠 홈시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좀 가전 수요가 좀 줄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렌탈 수요는 꾸준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거기다가 고객 유지까지도 잘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전년도 상반기 대비 좀 실적이 좀 부진한 측면은 있지만 하반기에는 더욱더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하고 매년 꾸준하게 성장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약세장에서도 어느 정도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이제 쿠쿠홈시스가 반등력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반기에는 뭐 청소기, 창문형 에어컨 등 신제품 가전을 지속적으로 사업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종합 가전으로서도 발돋움할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28,000원 이하로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 관점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29,200원, 손절가는 27,000원 정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마지막 종목까지 쿠쿠홈시스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내일 시초가에 저희가 공략해볼 만한 종목으로 고려신용정보, 한국콜마, 쿠쿠홈시스까지 함께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 시장 일단은 뭐 변동성이 심했지만 상승으로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현재도 미국의 선물 지수가 1% 넘게 상승세를 보이면서 아마 오늘 밤에 시작되는 미국 시장이 큰 좀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그동안 하락했던 것을 좀 만회할 수 있는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갖게 되는데요. 내일 시장 우리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받으면서 그동안 하락을 좀 만회했으면 하는 바람까지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내일 공략해볼 시초가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 두 분의 전문가님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김덕훈 캐스터도 시황 마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